자,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얼마나 잘 칠지, 그리고 고라스님이 얼마나 잘 칠지. 아, 단골이 형. 다시. 그런 거는 형, 저기, 그런 거는 형, 저기 별풍을 쏘면서 전자녀로 해야지, 전자녀로. 다시 한번 해봐요, 형님. 자, 고라스님이 초고입니다. 고라스님이 이겼어요. 연속 우승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한방아님, 나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자꾸 디스를 하는겨? 몸도 안 좋은데. 왜 자꾸 디스를 하는겨? 디스를 할 거면 채팅을 하지 말고 그냥 참어. 좋습니다. 굿샷. 잘 친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고라스님이 겁나 잘 칠 것 같아요. 겁나 잘 칠 것 같고요. 두께도 물론 잘 칠 거지만, 이제는 아까 노년탄하고 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자, 얇은 두께로 많이 끄는 거예요. 바짝 끌어주는 거죠. 바짝 끌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일적구를 강하게 때리지는 않으면서도 당점을 많이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아, 더블 쿠션. 노란 공이 살짝 키스를. 야, 더블 쿠션도 나쁘지 않았네. 하지만 앞돌려 끄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두께가 좋아하는 옆돌려 치기 찬스볼이라고 하면 찬스볼 왔습니다. 회전은 제가 봤을 때 두께는 절반이고요, 회전은 느낌팁 거의 무회전입니다. 거의 무회전. 거의 무회전에 두께는 두껍게 치는 거예요. 얇게 치면 안 되죠. 이거 뭐야, 이거는. 야, 두께야, 너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응? 두께 씨는 35점입니다. 목디 스크롤에 32점 내렸는데 35점 안 올리는 이유도, 안 올리는 이유는 깨달은 건가? 이게 뭔 말이지, 강진구님? 강진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자, 3 뱅크 들어오는 자리는 10포인트인데 회전을 빼야 돼요. Q 각도가 이렇게 되면 길어지죠. 길어져. 회전을 잘 뺐네요. 그, 좋습니다. 회전을 잘 뺐습니다. 아이, 잘 쳤습니다. 자, 빨간 공 옆돌려치기. 빨간 공 옆돌려치기요. 두껍게 쳐도 되죠. 두껍게 쳐도 된다는 얘기는 임팩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공을 두껍게 친다고 해서 임팩을 줘야 되느냐? 안 그래요. 두껍게 쳐야만 일적구가 맞고 나가고요, 내 공이 차분하게 바닥에 깔려서 짧아지게 되죠. 그렇죠. 조금 임팩이 센 거예요. 임팩이 세요. 아, 이거 점점 이 볼따구가 아파지는데. 임팩이 셉니다. 예. 이거보다 두꺼워도 상관없고요, 이거보다 얇아도 상관없지만 회전도 많이 주고 훨씬 더 부드럽게 천천히 쳐야 돼요. 천천히. 지금 임팩이 들어가서요, 눈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살짝의 곡구가 난 거죠. 곡구가. 자, 빵츄레이션. 아, 좋았어. 힘이 있을라나, 힘이 있을라나.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두께야. 자, 네, 마루아랑님 많이 부었습니다. 예, 많이 부었어요, 진짜로. 자, 이 공은요, 빨간 공 원뱅크 걸어도 되고요, 비껴치기를 쳐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흰 공, 노란 공 얇은 두께로 뒤돌이 있어요. 이 노란 공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 만큼의 힘 배합으로도 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비껴치기를 치는데 비껴치기는 지금처럼 되죠. 비껴치기, 그죠? 두꺼우면 이렇게 됩니다. 회전도 빼고 얇아야 되고. 야, 이거 아닌데. 고라스님이 조금 훈련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고라스님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되돌아오기를 치면 제일 좋겠죠. 되돌아오기를 치면은 약간 튕겨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네, 수수장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남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음 주머니 주냐고? 아니야, 쪼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단골이 형 자꾸 형 사람 때리고 다니지 말아라, 형. 진짜. 단골이 형 진짜 형 너무 사람 때리지 말아라, 형. 형이 덩치가 너무 커서 무서워서 이번엔 맞아줬는데, 이번엔 맞아줬는데 다음에는 진짜 안 맞아준다. 다음엔 안 맞아줘. 형, 내 얼굴을 봐봐. 내가 이, 저기, 소실적에, 저기, 좀, 저기, 좀 놀지 않았겠어? 얼굴이? 응?
아이고, 좀더 밀어야지. 아, 좀더 밀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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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맞을 뻔? 맞을 뻔? 뚜리뱅크, 뚜리뱅크. 이 공은 말이죠. 뚜리뱅크를 치면 되는데, 35자리를 치면 돼요. 45에 10자리, 50에 15포인트. 그러면 요 정도죠. 여기. 여기를 치면 됩니다. 회전은 반드시 위를 줘야 됩니다. 위. 2시 방향을 줘야 돼요. 2시 방향을 주지 않고 지금 밑을 주잖아. 길어지지. 거기 주면 길어진다고 두께 봐. 야, 겨우 맞았네. 야, 그래도 느려서 맞았다. 느려서. 좋았어. 굿샷. 자, 빨간 공 뒤돌. 부드럽게 끌어서. 부드럽게 끌어도 되고. 에이, 가라가. 에이, 참나. 에이, 단골이 형. 하, 참나. 이, 진짜. 진짜 이 수준 없는 진짜 이. 내가 진짜 이, 진짜 이, 속되게 한마디 해도 되나? 가라가? 단골이 형. 화내지 마세요, 진짜. 아, 이런 수준 없는 것들. 아, 미안해, 단골이 형. 아, 이 농담이었어요. 봐봐, 형. 공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두꺼워서 쪽나서 맞았잖아. 쪽나서 좀더 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을 거 아니야. 자, 이 파이브라프는 형, 파이브라프는 당달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응? 뭐라고? 당달령 이미지는 아무리 봐도 옛날 사또 밑에 있는 이방 같다고? 한두 큐, 두 세, 한 큐, 두 큐, 세 큐, 막상 참나 진짜 막삼님. 내일 당장 구장으로 오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사또 밑에 있는 내시 이미지입니까? 저는요, 딱 보면 얼굴에 정말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내가 어떻게 이방 이미지야. 내가 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내 코스형 때문에? 나 환장하겠네, 진짜.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부드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 저는 저보다 상남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로. 뭐, 등치가 크건, 근육이 좋건, 성격이 뭐, 험하건, 개팍하건, 저보다, 본질적으로 저보다 상남자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요. 이방 스타일이라니. 나 진짜 환장하겠네. 열받네. 나 진짜. 와. 내가 진짜 한 큐, 두 큐, 세 큐, 막삼 큐님 때문에 오늘 내가 저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제3회, 더원 파트너스에 저기 나가가지고요. 총상금 1200만 원짜리를 제가 타잖아요. 전부 쏩니다. 전부 쏩니다. 예. 이벤트로 전부 쏩니다. 열받네. 확 진짜. 와, 난 사람을 진짜 뭘로 보고지. 가락이 너. 아, 나 열받네 또. 쏜다고. 아니, 쏜다 그러는데 너 지금. 야, 나 한결 봤네, 또. 와, 이거 푹 듣고 나니까, 이거. 아, 흉내도 못 내겠고,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나 진짜. 진짜. 쏘지도 못한다고? 야, 나 이거 너무 긁네, 나를. 나를 긁어. 이내 성격을 잘 모르는 거나, 가라기가, 아직. 참나. 나 미치겠네, 내 성격 아는 사람 누구야? 두께한테 좀 대변해 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대변해 달라고 이. 산초도 죽었어. 산초 너 진짜 와. 산초 너 진짜 야, 너 진짜 와. 야, 진짜 거의 진짜, 야, 적으면 안 된다. 와, 나 진짜 긁는다, 긁어. 와,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야, 미치겠네, 진짜. 와, 머리가 좋은데? 가라기하고 산초하고 저둘다 진짜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정신이 혼미하네, 갑자기. 응? 아, 열받진 않았어. 열받진 않았어. 실수 없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실수 없이 살았는데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아 진짜로 가라가? 오케이 알았어. 야 가라 저기 산초야 저번에 저기
내가 저기 회식비 210만 원 냈으니까 너도 요번에 회식 한번 잡아라. 기왕이면 탄인회에서 하자고. 탄인회에서. 탄인회에서 회식 하자고. 그거 맛있는 거 많더라고. 탄이 또 고생했는데. 자, 현재 스코어는 5대 2 스코어. 8이닝. 8이닝에 5대 2입니다. 고라스님 치실 차례죠. 자, 이거는 여러분 뒤돌려치기를 치면 되죠. 뒤돌려치기. 25포인트 정도. 내공이 두껍게 쳐서 약간 휘어내려갈 거다. 탄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생각보다 회전을 빼야 되고요. 좋아요, 지금. 너무 잘 쳤죠? 좋습니다. 아이, 참 잘 쳤다. 굿샷. 아, 그러면 산초야. 오늘 새벽에 탄인회 가가지고 한잔할까? 미리 예약을 했다가? 두께 하고? 나는 못 먹는데, 나는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나는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저기 탄이한테 미리 저기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같이 한잔 먹을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자, 지금 이 공은요, 괜히 옆돌려치기 하면 안 돼요. 옆돌려치기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원뱅크를 걸어치면 좋잖아요. 왜? 그러면 빨간 공이 바로 맞아도 되니까. 빨간 공이 바로. 나가, 씨. 나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가라기가 자꾸 나 긁어가서 안 되겠어. 가라기 저 나만 보면은 맨날 저런다? 정신 차리고 와. 정신 차리고 온 다음에 다시 붙어. 그 다음에 다시 붙어. 이번엔 내가 졌어. 1대 0. 그래. 네가 이겼어. 내가 열받았기 때문에 너가 이긴 거야. 1대 0.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하자고. 들어왔네. 최근에 보니까요, 가라기가 그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공도 많이 물어보고 진짜로 당구를 참 잘 치더라고요. 저하고 친구거든요. 산초도 친구고. 산초는 그 가라기에 대한 당구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냥 뒤에 찌그러져 있으면 돼.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어제 김호성님하고도 당구를 쳐보고 그리고 대원이하고도 경기를 해봤는데 가라기도 25점이잖아. 그 대원이도 25점이고 그리고 인천 독수리 5인방의 그 대장님 김호성님. 자, 보니까 가라기하고 김호성님하고 가라기하고 만약에 친다? 제가 봤을 때는 김호성님한테 좀 저기 말을 삽니다. 김호성님이 승률이 제가 봤을 때 한 83%. 그리고 가라기 한 17%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공을 뭐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 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가라기는 잘못하면은 대원이한테도 밀릴 수가 있어요. 본인은 뭐 에버 잘 나온다고 나한테 맨날 어필을 하는데 뭔가 까대기, 그리고 경쾌함, 느낌 뭐 이런 게 이거 그러니까 당구 모른다고 당골이랑 반응을 봐야지. 당골이랑 반응을 봐야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가라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친구야, 너는 너의 당구에 대해서 같은 25점들끼리 어떻게 생각을 하니? 나는 25점 중에 밀리진 않는다. 내가 봤을 때는 화났다고요? 화났네. 화났어. 가라가 더 화났네. 화났는데 괜히 웃고 있네 또. 에이, 괜히 웃는 거 아니야 너? 자존심 확 사. 산초 너 뭐 옆에서 뭐. 야, 너네 깐보야? 너 왜 그래, 산초? 너 나가. 뭐야, 너 왜 그래? 운전 중이라고? 아, 그럼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 1대 1. 1대 1. 점수판 사라졌어. 씨.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야, 점수판이 안 나온다. 왜 점수판이 자꾸 없어지지? 미치겠네. 점수판을 여러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있어주세요. 아니, 가라가 내가 지금 오늘 보다시피 얼굴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니까.
정확하게 못 싸우니까 그거를 조금 네가 그걸 해야지. 그지? 아, 뭐야 이거? 잘 만들었다. 자, 점수판 여러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점수판이 왜 자꾸 사라지지? 미치겠네. 아, 이 설정이 이상해. 뭔가 모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야 됐어. 아, 올리라고? 아직 올릴 순 없고, 아직 올릴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지금 이거는요. 옆 돌려치기. 매우 얇은 두께. 일자구는 반대편 코너에 세워주고, 부드럽게 포지션 플레이. 오, 왜 이렇게 세게 치셨지? 이거는 포지션 플레이를 할 만한 공인데, 아, 요렇게 하셨다고? 좋습니다. 아, 고라스님 왜 이렇게 득점을 못했죠? 고라스님 왜 이렇게 득점을 못했지? 고라스님 왜 이렇게 득점을 못했죠? 이렇게 득점을 못하실 분이 아닌데. 방송 경기라 긴장하셨나? 이제 고점자들 경기라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저기 선발전을 하시면서 방송을 많이 타가지고 이제 긴장감은 어느 정도 사라지셨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빨간 공 디돌이죠. 요 디돌은 일적구하고 딱 수구하고 코너하고 일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면 키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약간 부려야 되고요. 그것도 피하고 싶다. 그러면 앞돌 짧게를 치면 되는데 이 앞돌 짧게도 키스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두께만 대고 툭 갖다 친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공도 약간의 얹어치기라는 일접구에 타격을 주지 않는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접구가 재빠르게 수구를 쫓아오면서 키스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물어봐요. 예, 뭘 물어봐요? 예, 단꼬리 형. 키스가 있지, 산초야. 너, 특히 너가 있어. 아니, 이거는 너를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막 치면 안 돼. 수구가 여기 있을 때는 키스가 없지. 왜? 일접구는 저쪽으로 가니까, 이 분리되어지는 것하고 달라. 근데 수구가 여기 있을 경우는 일접구가 일로 가잖아. 그래서 임팩을 주게 되면, 공이 이렇게 밀리는데, 내 공은 일로 가고 싶고 일적군 일로 가는 기 때문에 일로 바로 쫓아오지. 바로 쫓아와. 바로 쫓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네, 이준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노란 공이면 일단 3뱅크가 있는 공이에요. 3뱅크가 들어오는 자리가 50. 여기를 찍었다는 건 50입니다. 50짜리. 근데 맥시멈을 치는데 너무 재빠르게 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재빠르게 칠 필요는 없고요. 중상단 낙중에 중간인 정도. 요 정도 힘 배합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힘 배합이 중요하죠, 지금은. 좋아요. 아이고, 고래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단꼬리 형. 아이고, 아, 단꼬리 형이란다. 저기, 나야나 형, 키스를 말이죠. 알겠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두께 공을 잘 치는데요. 에버가 이제 1 넘었네. 에버 1 넘었습니다, 가까스로. 자, 지금은 빨간 공 끌어서 치겠죠? 끌어서. 그죠? 그리고 내 공을 느리게 보내겠죠? 일자구가 맞고 지나갈 때, 그렇지. 아이고, 크로스는 약간 위험했어. 아, 지금 크로스는 약간 위험했지. 산초 23, 단골 3습, 승률, 냉정이. 30대 30? 30대 30이면은 여기가 산초, 여기가 단골이요. 30대 30이면은 여기가 저기 단골이 형이 아무래도 저기 만 프로고 만 프로 만 프로
100%다 10,000%. 산초는 0이고 산초가 23점으로 치면은 한 13%? 13%. 단골이 형 한 87%. 요 정도. 그 정도 될 거야. 그 정도. 아, 너 과무기가 왜 우냐고 또 나 진짜 환장하겠네. 과무기 씨. 내 지금 진짜 너 내 진짜 아프리카 과무기 너 진짜 오늘 내가 봐줄게. 내가 오늘 이 얼굴이 안 좋아서 내가 진짜 이거 이게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그거지? 어? 아파가지고 그렇지. 오늘 토요일 같은 날 이제 텐션 진짜 살벌한데 진짜 내가 아파가지고 소리 안 지른다 진짜. 어. 자, 지금 이 공은 원뱅크 걸어치기를 하면 되죠. 원뱅크 요렇게. 예, 요렇게. 아니 고민을 한 게 어이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예, 단골이 형 어이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한 이유는 왜 고민을 했냐가 요거 어떻게 미끼를 지금 던져줬는데 내가 물속에 있는 이 우럭이라고 봐야겠지. 어떻게 재밌게 이거를 소재를 던져줬는데 어떻게 재밌게 이거를 만들어 보지? 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고민한 거지. 뭐 승부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 단골이 형. 뭔 소리야 산초야. 나 BJ라고 BJ. 나 뭐 그럼 내가 아나운서가 지금 뭐하러 그거 하고 있냐고. 응? 자 힘 다이렉트. 아이고 현수 대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슬로우 퀵 슬로우 득점. 네 득점 좋습니다. 고려형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고려형은 단골형보다 좀 더 세. 예. 고려형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30점 중에서는 진짜 많이 센 형이야. 많이 세. 두께도 고려형한테는 안 돼. 근데 두께는 믿고 있는 거지. 자기가 고려형한테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구력이 안 돼. 구력이. 예. 고려형이 구력이 두께의 한 3배 이상은 될걸. 나도 시합에서 고려형한테 개발렸어. 진짜 시합에서. 그것도 언주당구장 본방 프롬베에서 프롬베라는 대회가 옛날에 있었거든. 산초야 가라가. 거기서 개발렸다니까 진짜로. 한 20분 만에 졌나? 진짜 개발렸어. 나 5점도 못 치고 졌어. 겁나 세 저 형. 장난 아니야. 이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순둥순둥한 얼굴과 이 착한 이 이미지 뒤에 굉장히 여기 당구와 관련해가지고는 강력한 여기 늑대 한 마리가 딱 들어가 있어. 당구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그런 승부욕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무서운 형이야. 조심해야 돼. 자, 좋습니다. 고라스님 화이팅 하시죠. 쫓아가시죠. 자, 디돌. 회전을 너무 맥시멈으로 주면은 키스 빼는 거는 유리한데 이재코가 잘못하면 길 수가 있어요. 어, 좋아요. 적당하게 잘 빼줬네. 회전을 많이 준 상태에서 치는 순간은 회전을 잘 빼줬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서 공이 조금 어렵게 섰죠. 하지만 빨간 공을요 적당하게 잘 누르면서 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께형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김혜정님. 그냥 김혜정님 그 두께 팬이라고 하세요. 그냥. 예. 그냥 두께 팬이라고 하시면 되지 뭘. 두께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거는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냥 두께를 응원해주고 싶은 거잖아. 그죠? 두께 요즘 완전 제가 봤을 땐 개죽어 있는데. 방송 경기도 그렇고 방송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저기 그냥 이벤트 경기 할 때도 내가 봤을 땐 개죽어 있는데. 뭘 제일 잘한다고 그래? 그 좋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당대표님. 공방 운영하려면 자격증 같은 거 따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자, 옆돌려치기 많이 끌어서죠. 2쿠션에서 3쿠션 쪽으로 회전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2쿠션 자리를 이 정도 잡아줘야 돼요. 생각보다 먼 자리. 자, 더 멀리 갔어요. 근데도 이건 맞을 것 같아. 야, 아깝죠. 자, 요 정도 잡아줬으면 되죠. 요 안에만 들어왔으면 되는데. 회전이 엄청 먹으면서 이렇게. 자, 노란 공이면
빨간 공 뒤돌려치기 짧게가 가장 좋죠. 그렇다고 당점을 밑으로 낮추느냐? 아닙니다. 왜? 1접구와 원쿠션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동으로 잘 부딪힘이 일어나요. 자동 부딪힘.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공이라고 한다면 왼쪽 오히려 중상단 당점 요 정도 당점을 주고 그냥 딱 스톱하면 돼요. 스톱. 끝. 그러면 자동으로 잘 튕겨서 요렇게 뒤돌리 가죠.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고민한다는 건 이 공을 일단 못 봤다는 얘기고 칠 생각도 못 했다는 얘기고 어려운 공을 골라 치는 것 자체가 구력이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깝이 잘 쳤지만 어렵게 잘 치긴 했지만 자 여러분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이 공은 말이죠. 뒤돌려치기를 치는 건데요. 빨간 공과 일접구의 교차를 만드셔야 되는데 빨간 공을 그냥 일반적으로 치게 되면 수구가 나오다 걸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접구를 좀 얇은 두께로 타격을 주고 그죠? 먼저 보내놓고 나머지는 살짝 끌었다가 회전이 많이 남아있게끔 뿌욱 주면서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공이죠. 아주 정석으로 잘 쳤죠. 자 빨간 공 앞돌려치기. 자 이 공도 빨간 공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고 일접구의 타격량을 빼면서도 짧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아주 잘 친 공이죠. 일접구의 타격량이 여기선 기술이에요. 아주 잘 쳤습니다. 빨간 공 그냥 무턱대고 그냥 빵 쳐버리는 게 아니고 빨간 공이 맞고 이쪽 크로스 라인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힘 배합으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의 초이스를 좋은 건 어떤 거냐. 왼손으로 치든 오른손으로 치든 노란 공 비껴 더블이죠. 예, 종단 더블 쿠션을 치는 게 가장 좋고요. 요거를 투뱅크를 치려고 한다면 회전을 주고는 안 됩니다. 그죠? 노잉글리시도 가능을 한데 좀 세게 쳐야 돼요. 많이 튕겨야 된다는 얘기죠. 튕겨야 돼요. 아 이렇게 안 튕길 가능성이 높죠. 그죠? 조금 더 튕겨야 되죠. 많이 튕겨야 돼요. 자 노란 공. 자 얇은 두께로 살짝 재킬아웃. 일접구를 무겁게 때리는 게 아니고 얇게 맞으면서 분리를 시켜서 내공을 살짝 끌으면서 자 잘 됐나? 잘 됐네요. 좋습니다. 굿샷. 잘 쳤어요. 안으로 파고들어? 아 나쁘지 않아. 그 정도.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방법 없죠? 예 방법 없습니다. 흰 공을 매우 얇은 두께로 치든 아니면 얇은 두께로 쳐서 원 2, 3, 4. 일로 안 나올 것 같아. 일로 안 나올 것 같아. 일로 이 한 번 더 가야 돼. 아이고, 두께. 만숙, 퍼펑님. 님 좀 짱. 님 좀 짱. 에버 1.3을 쳤다고? 와, 굿샷. 잘 쳤네. 오, 축하.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두께 만숙, 퍼펑님. 오늘 에버 1.3 쳤는데 기념으로 팬가입이나 한번 하지. 기념으로 팬가입 한번 하자고. 칭찬도 받았는데. 이 공은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워요. 키스가 와 이거 맞으면 대박. 박수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최소 30점이 넘어야만 쏠 수가 있다. 30점이 넘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아주 좋았죠. 그죠? 수구와 일접구의 타이밍 아주 간만에 아주 멋들어진 공을 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공이지만 멋있는 공이에요. 자 여기서 이 초이스는 조금 아니지 싶지 않나요? 여기서 원뱅크를 그냥 걸면 되는데 원뱅크를 걸면 돼요. 근데 요거를 걸어서 이 기술을 모른단 말이야. 고라스님한테 아 너무 잘 쳤어요. 지금 너무 잘 쳤어. 근데 굉장히 민감한 공이었어요. 진짜 민감한 공인데 요게 그 단꼬리형 요거를 원뱅크를 걸면 단꼬리형 이걸 원뱅크를 걸면은 공이 쉬운 공입니까 안 쉬운 공입니까? 제가 단꼬리형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공이 여기 있었는데 형님 약간 에러 마진이 완벽하게 빅볼라인 아 어렵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형님? 어려운 이유를 형님이
형님이 30점의 눈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적어봐 주세요, 형님. 아, 키스 없다고 치고, 키스는. 키스는 거의 없었어, 솔직히. 예. 키스는 거의 없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키스나 이런 거 빼고, 공의 라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공의 라인이 어떻길래, 어려울까요, 형님? 요거는 제가 형님한테 저기 대신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막 적고 계시는 건가? 막 적고 계시는 건가? 아, 제대로 못 봤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형님. 단골이 형. 한번 볼게요. 자, 2 적고 여기 있었는데, 형님. 요 정도 있었는데. 1 적고가 여기 있었고요. 수구가 이런 데 있었어요. 수구가 이런 데 있었는데, 이런 데 있었는데, 이거를 원뱅크를 걸면 아무래도, 공이 길게 나가지 않겠나요? 그죠? 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공의 라인을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60에 40 라인, 이 20 라인에 걸려 있어야 이 공이 방수가 좋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라인으로, 이런 라인으로. 원뱅크를 걸면 공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공을 어차피 치면은 빠지는 거, 그쵸? 상식적으로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단골이 형 공이 보세요. 2복 적구가 여기 있는데, 수구가, 1 적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수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럴 때, 원뱅크를 못 거는 건 아니야. 근데 걸었는데, 요 공을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돌아와가지고 길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님.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곡구를 내는 스트로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곡구가 나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맞고 나서 많이 라운드가 걸려야 되잖아요. 이 라운드를 많이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일부러 형님, 저기, 형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청자분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회전을 무회전이나 역회전을 줘버리면 돼요. 역회전이나 무회전을 줘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수구의 라인이 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공이 휘어 들어가면서 다시 맞는 라인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공이 여기 있고 이목 적구가 여기 있어. 그럼 이건 누구라도 원뱅크를 겁니다. 왜? 라인이 맞으니까. 근데 수구가 안쪽으로 들어와. 1 적구가. 그러면 이걸 맞으려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길다 생각하죠. 근데 회전을요. 역회전이나 무회전을 주게 되면 잘 휘면서 잘 짧게 자동으로 짧아지면서 각도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짧게 칠 수 있다면 단골이 형 그거는 잘 치는 거예요. 일단은 방금 공의 포지션에서 짧게 칠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잘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길게 약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길어질까봐 못 치는 거죠. 길어질까봐. 자, 이 공은요. 뚜리뱅크를 치면 되는 공이고요. 이쪽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보정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원래 라인은 30자리인데 아, 원래 라인 35자리인데 30 정도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80임으로 50라인을 치면 되고 이 라인을 치면 되는데 지금 라인이 조금 안 맞죠? 라인이 조금 안 맞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라인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짧게 된 다음에 부드럽게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렇게 치면 되는데 더 각도를 이렇게 준 다음에 찍어버린 거죠, 살짝. 탕. 굉장히 중요하죠. 이딴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사고병장님. 얼마든지요. 흰바씨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부었습니다. 아직까지 낫지를 않았습니다. 예.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잡채 한 사발 들어있는 상황이죠. 안면마비? 나도 진짜 안면마비 올 것 같아. 노마워요 어서와라. 반갑다. 마워야. 자, 10. 아이고, 이거 빠진다. 야, 이게 빠진다. 참, 어글스. 어글스. 자, 노란 공 옆 돌려치기. 회전은 다 줘도 되지만, 회전은 다 줘도 되지만,
굉장히 얇은 두께로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원, 투, 쓰리 이렇게 안쪽으로. 어, 마오야 어서 와. 아, 이거 회전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아, 그렇네. 야나 형님 찾으셨네요. 어떻게 이런 거는 또 골라서 보시네요, 형님. 18, 18, 18. 19점으로 바뀌었네요, 형님. 아이디 다시 찾으셨네요. 나야나로. 자, 비껴치기죠. 두껍게 쳐야 되죠. 얇게 치면 안 되죠. 두껍게, 두껍게. 두껍게 회전을 다, 더 많이 주고. 아, 지금은 아주 적당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 공 비껴치기 대회전 엔드 이쪽으로 더블 쿠션. 더블 쿠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단꼬리 형. 자, 비껴치기 대회전 아니면 더블 쿠션까지도 가능하죠. 미션 준다고요? 누구? 두께한테? 두께한테. 아, 산초하고 쫓고. 아, 산초 빨리 와. 그래, 빨리 와라. 그래, 강타자야 어서 와라. 반갑다. 너 어딘데, 산초? 내가 봤을 때는 산초 너 쪼꼬한테 질 수도 있어, 진짜로. 쪼꼬 잘 쳐, 보니까. 뭐, 정지 스트로크 아니야, 보니까 잘 치더라고. 쪼꼬가 지금 몇 점이지? 13점? 13점은 좀짠 편이야, 솔직히. 진짜로. 지면 당구 끊는다고? 그럼 오지 마. 그럼 오지 마. 내가 봤을 때너질것 같아. 질것 같아, 진짜로. 진짜 질것 같다니까. 아, 15점이야? 아, 15야? 쏘리. 산초하고 몇 점이야? 8점 차이잖아. 내가 봤을 땐질 수도 있는데. 그니까, 마오야, 너 손님 끊길 것 같으니까, 너 당구장에 안 오면은, 너 당구장 인기쟁이인데, 다른 사람들이 또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래. 오지 마, 오지 마. 괜히 뭐 당구 끊는다, 뭔다, 뭐, 그러면서. 그니까, 끊기 싫으니까, 괜히 뭐, 그래. 그러면은, 저기, 나연양님, 쪼꼬하고요. 제가 다른 사람, 적당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적당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게. 쪼꼬야, 몸 풀고 있어. 구장에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예,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실베 온다고 그랬잖아, 실베. 실베 온다고 그랬잖아, 실베. 그래, 실베랑 붙이자, 실베랑. 탄이는 있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나연아님. 만약에 탄이 있으면 탄이 한번 붙여보러 갈게요. 아, 그래, 실베 있어? 오케이. 어, 푸코나 어서 와라. 반갑다. 오랜만이다. 안동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깝네요. 결승에서. 저 여러분 이거 너무 크지 않죠? 조금 작게 틀게요. 저 잠깐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쉴게요. 아직도 커? 줄였는데? 아직도 커? 좋고요? 작지, 이제? 후쿠리도 공방이야? 웬일로? 음악 됐어요, 단골이 형? 적당해요? 어, 예. 제가 조금만 쉬려고. 어, 이게, 여기가 갑자기.
박명수의 대표 기본봉을 치면 자동 피피피. 자, 대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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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점은 중하단. 40점 클래스에 나 방구에코. 그렇지. 아이코 조금 조금 밀렸네. 네, 뽕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은데 뒤돌이. 이것도 이거 안 돼. 이렇게 치면은. 네, 맞습니다, 뽕필님. 네, 감사합니다. 아, 잘 쳤다 이거. 보시다 보. 아, 나이스 굿. 대박 잘 쳤다. 자, 요거지 요거. 원 정확한 얇게 다이렉트로 말고 5 쿠션으로. 5 쿠션 5 쿠션 3 쿠션 말고 5 쿠션. 아, 이거 5 쿠션 쳐야 된다니까. 3 쿠션에 에러가 있어. 그래, 에러가 있잖아. 네, 전명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이런 게 참, 이 득점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물론 뭐, 다이렉트 못 치는 공이 아닌데, 아, 다이렉트로 못 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골이요. 항상 못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맞춘다. 그런 공과, 그런 게 약간의 느낌이 있죠, 보면은. 5 쿠션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자세도 안 좋은데, 그리고 단골이요. 자세가 안 좋으니까. 뒤돌리기를 5 쿠션으로 보는 건 어떤 경우에서인가요? 자기 마음이에요. 예.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치다 보면은, 그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3 쿠션을 치는 게 불편하면은 5 쿠션으로 보는 거고요. 5 쿠션으로 보는 게 불편하다, 3 쿠션이 더 편하다, 그럼 3 쿠션을 보는 거고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실제로는 심도한 질문, 심도 있는 질문이죠. 김승현님. 자, 여러분, 아프리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채팅창 우측에 보면 업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업 버튼. 업 버튼이라고 있는데 업 버튼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천재 마귀야. 자, 지금 이 공은 흰 공인데요. 빨간 공 뒤돌도 만만하게 칠 수 있는 공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공들은 어렵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무조건 득점을 하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빨간 공을 두껍게, 아, 이것도 키스가 있을 수 있어요. 라인으로 보자면 키스가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잭킷아웃으로 반발력으로 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아이고, 에이스님 어서 오십시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예, 보이는 그대로예요. 장난 아니죠. 얼굴이 부은 정도가 장난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금 많이 아픕니다. 자, 얇은 두께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예, 수구가 붙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못 살린다는 거. 그래서 밀어치려고 하는데 밀어치는 것도 실제로는 키스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키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잘 쳤죠. 회전만 잘 살아있으면. 네, 컨터니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친 공이죠, 지금은. 아주 수준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공인데 해결을 잘했어요. 너무 잘 친 공이죠. 네, 당달 스친 남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돌인데요. 뒤돌인데 빨간 공 키스가 있겠죠? 그죠? 회전을 빼고, 야, 여기서 약간 세워주려고 하네. 너무 섰을 것 같은데? 두께야? 왜 이럴까, 그지?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나는 왜 그럴까, 그지? 그게 실력이야, 사실은. 두께야. 그게 구력이고 실력인 거야. 자, 앞돌려 치기죠. 앞돌려 치기. 아, 그쪽으로 치나요? 그쪽으로 치는 것도 더 좋죠. 더 좋아요. 자, 들어오는 자리는 50자리입니다. 50자리. 50자리 기준은 투팁 기준이에요. 투팁 기준. 그러니까 20에 30, 여기 맞으면 됩니다.
투팁으로. 아이고 요거 조금 길다. 여기 맞았죠? 조금 길어요. 정말 미세하게 조금 안기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쓰리팁 줬나? 잘 쳤네요. 자 그러면서 이 공은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요. 비껴 세워치기입니다. 비껴 세워치기. 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비껴 세워치기는 이 방향으로 가서 이 방향으로 가세요. 저쪽에서 일로 가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로 오셔야 돼. 일로. 이쪽으로 한번 더 보는 게 좋아요. 거기는 조금 어렵고 비껴 세워서 한쪽 방향으로 한번 더 가는 게 좋습니다. 이상하게 이 공이 이쪽으로 많이 빠지죠. 이쪽으로. 자 지금도 매우 매우 어려운 공. 흰 공 3단도 투쿠션 키스가 있고요. 내 공이 들어오고 나올 때 수구가 들어오면서 키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빨간 공을 회전을 다 주고 약간 밀듯이 살짝의 곡구를 이용한 앞돌려치기가 가장 좋고요. 3단 키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죠. 3단 키스. 자 3단. 예. 지금 굉장히 두껍게 맞았죠. 사실 이 1적구가 와우 이런 뽀록이 있나요. 1적구가 2적구의 뒤편 쪽으로 갈 정도의 두께로 치는 3단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갈 정도로 3단을 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공이 완전히 느려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얇게 치는 게 적당한 건데 얇게 쳐도 키스가 날 수 있는데 지금은 두껍게 치고도 여기서 키스가 났잖아요. 그죠? 자, 회전 살아 있으면 회전 살아 있으면 그 좋습니다. 권태기요. 아, 있을 수 있지. 곽주영 님. 저희도 맨날 BJ 보면서 맨날 같은 일상, 그치,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권태기 있을 수 있고, 있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정도는 스스로 이제 극복해야죠. 스스로. 스스로 본인의 기분과 자기 스스로의 텐션과 이런 거는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야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두께, 뽀록구 두 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자, 노란 공 옆돌려치기. 길게 빨간 공 비껴치기 얇게도 가능합니다. 얇게도 가능한 공이에요. 자 지금도 조금 얇죠. 스스로 미안한 것 같아. 스스로 미안해가지고 조금 못 치네. 자 이 공은 흰 공인데요. 흰 공은 빨간 공 비껴치기가 라인이 아주 좋습니다. 회전을 두껍게 치는 건 당연한 거고 스트록도 짧게 스톱을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회전량이에요. 회전이 많으면 공은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좀 빼고 두껍게 스탑.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회전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투쿠로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노란 공이면 대부분 이제 이럴 때 대부분 두께는 이제 빨간 공 압도를 칩니다. 빨간 공 압도를 치는데 무작정적으로 빨간 공 압도를 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빨간 공 압도를 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두께가 이제 임기응변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빨간 아니 일적구의 두께에 자신이 있어. 나는 두께가 자신 있고 두께를 잘 맞출 자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께 승부로 하는 공은 무조건 칠 거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공을 칠 게 있다면 나는 두께 승부를 할 수 있는 왜? 전직이 포켓볼을 쳤던 친구고. 땡큐 봉필님 25,000원 쌉싸비우스. 당달님 쪼꼬님 한 잔씩 드시고 권태기 극복.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필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착각이죠. 아주 큰 착각. 때때로는 다른 초이스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2적구가 여기 있고요. 1적구가 여기 있고 수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두께는 이럴 때도 제가 봤을 땐 거의 이 앞돌려치기를 칩니다. 근데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잘 치면 나이스인데 높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땐 뭐를 치느냐? 옆돌려치기를 강하게 그냥 치는 거예요. 무식하게.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앞돌려치기를 치는 거예요. 무식하게. 예. 굉장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굳이 유연성이겠지만.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빨간 거 옆돌도 있고요. 노란 공을 살짝 튕겨주는 앞돌려치기도 있습니다. 앞돌려치기도 있어요. 그렇죠, 단골이야. 맞아요. 공격력. 그렇지. 자, 지금은 잘 쳤네. 아이고, 좀 길다. 아이고, 맞았다. 굿샷. 좋습니다. 자, 이 공은 말이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다면은, 당연히 흰공 더블 쿠션을 쳐야겠고, 그죠? 예, 아주 정교하게. 하지만, 그래도 확률은 이게 좀더 낫지. 낫죠? 굉장히 어려운 공이지만은요. 이것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비껴치기 쳐도 돼요. 길게. 근데 이런 공을 좋아한단 말이야. 왜? 이런 공을 잘 치면 사이즈가 높아 보이니까. 그죠? 물론, 더 공에 대한 이해와 정확성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이지만, 실제로는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져. 이런 공만 보면 많이 치더라고. 근데, 이거에서 에버를 많이 까먹는 거를 솔직히 저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아프리카 보고 계신 분들, 아프리카에 여러분 35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오사바리 님 50개 추천! 삽사비우스 추천! 업 초크님 버튼 있잖아요. 환장하세요. 예,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업 버튼,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러분, 엄지척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안 눌러주신다. 와, 진짜 너무너무 안 눌러주신다. 와, 예전에는 이거 많이 눌러주셨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눌러주시지? 뭐, 저희가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아니,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눌러주시지? 예? 부상 투혼을 하고 있는데도. 와, 너무하시네, 진짜. 리스트 읽을까요? 리스트가 다안 나와서 그래, 단골이요. 다안 나와, 여기에. 자, 이걸로 바운딩을 친다고 듣게요. 바운딩을.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아니, 안 그래도 바운딩을 못 치는데 이걸로 동호피님 바운딩을 10개 쳐. 쌉싸비우스 아, 왜 그러는 건데? 어? 아니, 왜곧 죽어도 그걸 쳐야만 하는 건데? 두께야. 아니면 다른 초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닭발을 써가면서 그거를 밀어치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응? 대꾸가 어서 와라. 반갑다. 그냥 뭐 쓰리뱅크나 다른 거를 치지. 아이고, 나이스 큐. 굿샷. 좋다, 좋아. 좋습니다. 아, 답답해 하냐고요, 단골이 형. 이거, 왜 단골이 형 그거를 답답하게 보는 건데? 이거 해커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건데, 왜 그래야만 하는 건데? 그 버전 아닙니까, 형님? 그건데. 제가 얼굴을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보이는 건데. 좋습니다. 좋아요. 어허, 27대 27. 나머지 8점 대 5점입니다. 일단 두께는 후구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자, 노란 공, 옆 돌려치기, 두께는 절반이고요. 아니, 지금 모르조가 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모르조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이 앞서가서 누가 봐도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때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죠. 모릅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박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이길지 서로 모르죠. 자, 옆 돌려치기 대회전인가요? 더블 쿠션을 바로 공략하는 건가요? 자, 더블 쿠션인가요? 바로 공략하는 건가요? 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초이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치든 저걸 치든 아무 거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잘 쳤어요. 예.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잘친 공입니다. 자세 아주 좋았고요. 공 구름 아주 좋았고요. 터치감 굉장히 좋았고요. 회전만 조금 덜 들어갔을 뿐이에요. 아주 잘친 공이에요. 좋은 공이었어. 좋은 공. 지금 좋은 공이었지.
개그가 웃기다고요? 아, 그래요? 나는 개그를 별로 안 치는데. 자, 지금은 어? 뭐야 이거 왜 이걸 치시는 건데? 왜 이걸 치시는 건데? 아니 왜 쫑이 있는 거를 왜 쫑이 있는 걸 알면서 그쪽으로 치시는 건데? 보라스님 안 날 줄 알았겠지. 자, 이 공은요 다시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치는 공입니다.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의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더블 쿠션, 그죠? 아니면 리버스, 똑같은 라인이에요. 똑같은 라인인데 약간 라인이 다를 뿐이죠. 어쩔 수 없이 이걸 치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잘 쳤다. 잘 쳤다. 아우, 아깝이. 지금도 잘 쳤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친 공이에요. 초이스를 어떻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 어? 대주진님. 대주진님. 야, 아니 뭐 트래버스 후원해 주신다면서요, 트래버스님. 아니, 저기 대주진님. 트래버스 후원해 주신다길래 설레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잠수 타시더라고요. 안 보이시더라고요. 트래버스 또 타셨다. 또 잠수 타셨다. 자, 나머지 7점입니다. 28대 27. 자, 빨간 공 옆돌려치기 끌어치는 거죠. 좋아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오면 됩니다. 자, 회전은 너무 많이 줄 필요 없고요. 4시 반 방향. 조금 끌어주긴 끌어주는데 너무 많이 끌 필요 없고요. 좋습니다. 잘 쳤어요. 굿. 좋습니다. 굿샷이에요. 예. 굿샷이에요. 굿샷이에요. 예. 자, 이 공은 말이죠. 7공이 그냥 없습니다. 예. 마음은 벤틀리를 후원하고 싶다고요. 괜찮습니다. 트래버스라도. 트래버스만 후원해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디도를 치는 거죠. 이적구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디도를 치는 거죠. 자, 노랑구 네가 한번 올라와봐. 네가 올라와. 네가 와. 네가 와. 지나갔네. 자, 이 공은 말이죠. 흰 공 옆돌려치기를 짧게 치는 거고요. 일접코 키스는 안쪽으로 얇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 회전은 요 정도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많이 줄 필요 없고요. 한 원팁이나 원팁 반 정도, 한 8분의 2 두께, 3 두께 정도로 편안하게 얹혀서 이렇게 5 쿠션을 치면 되죠. 그죠? 바로 이럴 때 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왜 5 쿠션을 치느냐? 3 쿠션을 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 지금도 좀 두껍게 쳤습니다. 왜 키스를 두껍게 치는 거를 즐겨 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얇게 칠 텐데. 자, 찬스 왔고요. 자, 이적구 들어온 자리는 35자리죠. 35자리. 수구의 출발이 60이므로 25까지. 근데 좀 더 두껍게. 왜? 공이 눌립니다. 얇게 쳐도 되고요. 아니, 왜 옆돌려치기 있는데 또 그걸 재는 건데? 아니, 왜 고점자 흉내를 내는 건데? 두께야. 비껴치기 그렇게 자신 있다고? 마이너스 15 시스템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아니 왜 옆돌라두고 그걸 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혼나는 거죠. 이걸 잘 친다면은 방법이 없는데. 잘 친다면. 근데 옆돌려치기를 놔두고 비껴치기를 쳤다? 물론 확률은 비슷해요. 확률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단장, 장단장의 공을 일단 기본으로 하죠. 기본으로. 그죠? 자, 노랑공 옆돌.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맞아도 여러분 뭐 나이스, 맞으면 나이스, 안 맞으면 욕먹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보이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무난한 초이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자, 이 공은 말이죠, 빨간 공 옆돌려치기를 쳐도 되고요, 흰 공 비껴치기를 쳐도 됩니다. 이 공은 사실은 흰 공 비껴치기도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확률이 굉장히 좋은데. 자, 잘 쳤어. 하지만 너무 얇았다. 왜 흰 공 비껴치기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왜 초이스를 넓게 못 보는데? 두께야. 어? 왜 흰 공을 그냥 포기를 하고 칠 생각을 안 하는데? 나올 수 있는데, 분명히.
자, 디돌 짧게요. 디돌 길게요. 살짝 끌어주는 거죠. 유플리오님 만원 쌉싸비우스. 언성을 조금 높여서 짜증내듯이 말해야 더 비슷할 듯. 아, 그래요? 제가 그 정도는 못해요. 유클라이언님. 그 정도는 지금 보다시피 제가 얼굴이 이렇습니다. 지금 뭐 사탕 하나 물고 있는 정도로 이 부상 중이라서요. 사실 여러분 이 잇몸 부상에 BJ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죠? 잇몸 이빨이 아파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BJ를 보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두께는 고라스님하고 당구를 치고 싶대요. 예, 자기는 고라스님하고 당구를 옛날에 시합에서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났다고 꼭 굳이 이기고 싶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BJ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폴라 피해자님 10개 쌉싸비오스. 아, 요 닉네임이 요 야릇하네. 한폴라 피해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6854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부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맞죠? 장인진님. 아까보다 더 부은 것 같아. 진짜로 거짓말하고. 아, 더 부은 것 같아. 난꼬리요. 자, 바운딩입니다. 바운딩. 아우, 너무 일찍 났어. 오, 너무 일찍 났어. 너무 바운딩이 너무 일찍 났어. 자, 노란 공이면요. 노란 공이면. 아, 글로 스르뱅크. 좋아. 45. 45. 50은 조금 길어. 느낌상. 45로 하자고. 45.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자고. 자, 수구의 출발이 65에 20짜리 요 라인에 걸렸다. 요렇게. 그지? 요 정도. 살짝 조금만 더 앞에. 회전 다 살려서. 자, 그렇죠. 회전 죽으면은 길어져요. 아예 길다. 예. 길어. 그 정도는 길지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자, 흰 공이면 가능합니다. 아이고, 당구에커 해대표님. 해대표님 어디십니까? 자, 끌어서, 그리고 큐골이 나왔으면 끌어주는 거죠. 무겁게. 무겁게 끄는 건 어떤 거냐? 두껍게 느리게 가면 무거운 거야. 빨라. 아, 결국 걸리잖아. 하하. 결국 걸리잖아요. 두껍게 느리게 가줘야 되죠. 두껍게 느리게. 자, 노란 공입니다. 빨간 공 앞돌려치기 포쿠션을 쳐주는 게 좋아요. 포쿠션. 요렇게. 그죠?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거는. 빵츄레이션 초이스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습니다. 잘 치면 나이스죠. 무조건 잘 치면 나이스지만 좋지 않아요. 초이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에버가 아하 두부장 이거 약간 이번 게임 한 게임 잡아놓으라고. 어? 당대리 이번 게임 한 게임 잡아놓으라고. 잡혀있지. 쪼꼬하고 쪼꼬하고 실베 쪼꼬하고 실베. 나은 형이 미션 건데 2번이 아니고 2벤. 그래 2벤. 그래 2벤. 2벤 게임. 2번이나 2벤이나. 자, 5점 남고 3단 바리오스. 회전은 느낌티. 8분의 2 두께 경쾌하게 쑥 끝. 끝. 좋았어요. 아, 깔끔했어. 아주 템포 좋았습니다. 이 공은 말이죠. 노란 공 옆돌려치기고요. 들어오는 자리는 45포인트 정도 됩니다. 수구의 출발을 계산해 봤을 때 느낌적으로 라운드까지 생긴다면 아주 코너 근처. 완전 코너는 아니고요. 회전은 어디? 10시 방향. 8분의 4 두께 끝. 땅. 끝. 아이씨 키스. 아, 그러니까 당점을 위를 줬어야지. 아이, 너무 끌어서 가셨어. 땅 때려줘야 되는데. 그립 손목 안쪽과 바깥쪽 더 괜찮은 게 있다고. 안쪽과 바깥쪽.
아하, 이진상님, 요거는 비기라서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기라서. 이거는 이게 요령이 좀 있어요. 이거는 예. 아, 쪼꼬랑 산초라고요? 나연형님. 그러면은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초가 안 왔으니까. 자,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노란공 엽돌보다는 빨간공 뒤돌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얇게만 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조금 길죠? 조금 길죠. 알겠습니다, 나연형님. 예. 뭐, 산초가 없는 관계로, 다른 사람하고 치더라도, 예, 미션 안 걸어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옆돌, 회전 다 주고, 너무 두껍지만 않게, 부드럽게 건들듯이, 그냥 스트로크를 빨로로 넣지 말고, 그렇죠. 건들듯이, 슥, 끝.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자, 나머지 2점 남고요. 요 공은요, 요 공이 바로 옆돌려 치기가 방심하면 키스가 많이 나는 공이죠. 적당한 기울기의 공. 적당한 기울기의 공이 키스가 많이 납니다.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구가 여기 있으면 키스 없죠. 수구가 여기 있으면 키스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 키스가 납니다. 이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일적구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일적구가 자동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항상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돌려치기가 이 공이 이쪽으로 붙거나 이쪽으로 붙어서 적당한 기울기라면 관계없습니다. 왜? 이 공이 맞고 이미 지나가 버릴 테니까. 근데 일적구하고 수구가 허공에 지금처럼 떠 있으면서 적당한 기울기가 있는 공들은요. 잘 보시면요. 아예 있으면 얇게 쳐야 되므로 일적구가 맞고 이쪽으로 올 수가 없죠. 아예 수구가 여기 있다면 일적구를 두껍게 쳐야 되므로 일적구가 이미 벌써 튕겨 나갔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내 공이 여기 있으면 적당한 두께로 치면서 일적구도 적당한 힘 배합으로 맞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근처에서 키스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은 대회전 길게 굉장히 치셨는데. 자, 굿. 좋습니다. 나이스 큐. 자, 나머지 1점이고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뭐야 이거? 야, 나연형님. 오, 현동이하고 치라고요? 현동이하고 쪼꼬가 이기면 3,000개. 와, 후덜덜.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닙니다, 형님. 자, 후구 칩니다, 여러분. 후구 있습니다. 자, 후구 한번 보자. 두께가 후구 치는 걸 보면 알지. 예, 후구 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살짝 예능을 했던 거야? 아니면 안 했던 거야? 아이고, 좋다. 회전 잘 빠졌어. 오, 좋습니다. 1적구 살짝 더 올라오고, 아이고, 조금 덜 올라왔다. 2적구도 조금 더 어렵다. 예, 굉장히 어렵게 공이 섰네요. 굉장히 어렵게 섰습니다. 뒤돌 끌어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되돌려치기도 있고요. 그죠? 안쪽으로 더블 쿠션도 있는데요. 어렵죠. 애매하죠. 세 개 다.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라스님 승. 고라스님 승입니다. 두께 씨. 윈.